대한민국 끝에 다녀왔습니다. 끝에요. 너무 멀어서 거기 있는지도 몰랐다는 섬 가거도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서 남단 신비의 섬 가거도로 지금 출발해 보실까요? 네. 저쪽 남쪽 저쪽 끝에 짙푸른 바다와 웅장한 산세가 굵고 힘찬 매력을 뽐내는 곳. 마치 한 폭의 산사 속에 들어온 기분인데요. 거친 파도와 함께 22km 해안선을 병풍 삼아 대한민국 최서 남단을 지키는 섬 가거도. 이거 시즈 아니죠? 제 남사다. 제주도 같단 말이에요. 가거도. 가거도? 네. 가가도. 가도가도 끝이 없는 섬. 그러다가 조선시대 이제 가거도. 가이 사람이 살만한 섬. 우리나라 마지막 일몰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끝섬. 신비의 섬 가거도를 지금 공개합니다. 목포에서 100길로 꼬박 4시간 30분을 달리고 달려 도착했는데요. 너무 멀어서 있는지도 몰랐다는 말이 실감나더라고요. 오시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가거도로 가시는 승객 여러분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머니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택가다라 고차라라 고차라라 가거도 엄마는 가거도 말을 해야 돼. 가거도 말이 멋이려. 아이고 그래 그랬어. 지금 저 객가사를 하러 가보러. 객끝? 객끝 객끝 우리 가거도 객껌? 객끝 어렵네요. 가거도 말 객가에 있는 그 물건들이라고 객끝이라고. 아 객껌 겉. 이분들이 바로 가거도 대표 해녀분들. 일단 따라 나섰는데요.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절경에 입이 떡 벌어지던 그때! 피디님! 피디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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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 어디? 저 위에 서! 어디? 와, 어떻게 서가 봐! 바위에 저기 있다! 보이시나요? 아찔한 절벽이! 와, 소떼! 눈이 좀 나빠서! 몇 마리야 저게! 소들도 경치를 볼 줄 알구나! 나를 볼 줄 알아! 이리라! 소 떨어지면 좋겠어. 안 좋죠. 잔치하는 자. 아, 아니, 진짜 우리는 좋죠. 그런데 주인 입장에서 저 더구나 있는데 우리가 저 떨어지면 좋은 것도 하면 기분 나쁜 것도. 그런데 우리 마음속으로는 떨어졌으면 쓰겄어. 먹어야 되니까. 저 뒤에 분이 주인 분이 지금 저한테 전화가. 어, 저기 있다. 저기 앞에. 하얀 염소랑. 오! 뿐만 아니라 절벽을 누비는 염소도 눈에 띄는데요. 길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기까지 갔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네. 저 안에 신령님이 사실 것 같아요. 구름도 안에 온 느낌이에요. 더운 바닷바람이 높은 산세에 부딪혀 생기는 해무는 섬 전체에 푹신한 구름 이불을 덮어놓은 것 같은 장관의 의도고요. 아이고 더우시겠다. 억겁의 세월 동안 가거도의 파도와 바람에 빚은 자연의 작품들도 있습니다. 기둥 바위부터 개구리와 거북이를 똑 닮은 바위까지 눈을 뗄 틈이 없었습니다. 가거도는 끝까지는 절벽과 거친 파도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거친 파도가 문제라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어머님들. 가거도 대표 해녀다운 능숙한 파도 타기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파이팅! 한 평생 바다가 주는 만큼에만 만족하고 순응하며 살아온 가거도 해녀분들. 부딪힐라 진짜. 파도 속에서 그냥 멀미 나고 죽으나 살아봤어. 이게 이게. 대만 따고. 보여주세요. 오 얼마나 어떻게. 오. 우와. 이게 거북선이래요. 오. 우와. 대만. 가거도의 청정 바다가 내어주는 보물들에 이내 두 손이 꽉 찹니다. 이렇게. 생으로. 이거 생으로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어봐요. 전혀. 특별한 거죠. 맛이 얼마나 독까지 돼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몰미나게 캐오셨는데 그 낼름낼름 낼름냄새 낼름낼름 다 먹었습니다. 아삭. 오 너무 조심했는데 되게 달아요. 달아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이번엔 선장님의 실력 발휘 차례입니다. 낚시도, 야 이거 낚시면 낚싯대를 들이우자마자